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위엔 월드 커뮤니케이션 이동현 대표님이시고, 영상 제작 네, 감독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AI 부산 국제영화제를 좀 홍보하시고, 본인이 직접 준비도 출품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죠? 출품 준비. 저와 지금 이동현 감독님은 지속적으로 매주 두건 내지 세 건씩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성 AI 교육을 시켜드리고, 여러분이 생성 AI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으면 유엔 미래 포럼에 전화하시거나 이동현 선생님에게 전화하시면 가서 강의도 해드립니다. 네, 우리한테 좀 AI 무슨 국제영화제,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제 국제 AI 영화제인데요. 지금 네. 부산 국제 AI 영화제 말고도 여러 군데가 지금 또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고, 작년에 또그 두바이에서 AI 영화제에서 한국 그 감독이 2관왕을 또 석권했죠. 그 한국 대표 감독이. 뭐 그러면서 지금 지자체도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고, 이 부산에서도 이 영화제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 춘천 쪽에 한번 AI 춘천? 영화제, 춘천, 춘천. 예, 네. 춘천에 AI 영화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또 그런 또 그래요.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부산에 왜 춘천이에요? 좀 관계가 있습니다. 춘천 출신인가? 아니, 그렇지 아무튼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 AI 영화제 외에도 경기도에 또 국제 영화제가 지금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화면을 제가 좀 보여주시려고요? 화면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네. 부산 영화제는 지금 부산 국제 인공지능 영화제에서 AI를 활용한 창작 예술 작품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래서 출품 공모작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내외 감독들 대상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시상금은 일단은 만 달러예요, 만 달러.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저기 만 이제 달러면 1200, 1300, 그 정도 1400, 되죠. 1300만 원. 그래서 뭐그 안에 AI 예술 혁신상, 진보상, 그리고 사회적 영향상 뭐 이런 이제 종류별로. 그리고 출품 방법은 21일 이제 자정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럼 그래서 몇 분에서 몇 분까지 이게 길이? 3분에서 3분에서 15분 미만. 15분 미만. 그쵸. 영화처럼 2시간 할수 없고, 그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건 너무 아직까지는, 예, 무리죠. 그렇죠. 사실 이거 3분 만드는데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해 나눈 것처럼 생성형 AI로 기획 시나리오 챗GPT로 혹은 뭐 그걸 구상해서 미드전이나 혹은 이미지 툴로 이미지를 뽑아서 그거를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뭐 나레이션, 오디오 효과음도 들어가니까 하나의 영화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 그게 런웨이 뭐투 그죠? 그런 것도 사용할 수 그렇죠. 있고. 이제 젠 2가 텍스트 투 비디오에서 젠 3, 이미지 투 비디오 충분히 요새 이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그 생성형 AI를 시연해 보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그냥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요 영화제를 소개해 드리는 그렇죠. 역할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많이 뽑진 않아요. 15 작품, 15 그죠. 감독. 15명에게 다 1400만씩 다 주나? 그렇진 않고요. 1등 한 사람. 1등, 3등 이렇게 있고. 그거 다 주면은 또 돈을 예산이 좀 그렇게 만들겠네. 많이 그죠. 들겠죠. 앞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15 작품에만 들어가면 이제 부산을 갈수 있는 거죠. 가서 이제 뭐 공개적으로 활동도 하고 활동도 상영도 하고 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도와주는구나. 뭐 정보는 스티커 3장, 예고편, 시놉시스, 뭐 크레딧 정보 이런 거 아이고, 정도.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네. 해상도는 풀 HD 이상급, HD급 이상급. 영어 스크립트가 좀 필요하고요. 요 정도 정보로, 어쨌든 지금 아마
많이들 준비하시고 계시는 감독도 있을 거고, 또 예. 생각지도 않은데, 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지금 계획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AI 국제 영화제 말고,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에서 하는 대한민국 AI 국제 영화제. 예. 그래서 요거는, 10월 2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요거는, 상금이 조금 더 높네요. 대상이 2천만 원. 2천만 원. 네. 1,400만 원, 2천만 원 사이네. 그리고 기간도 지금 아까 8월 21일까지였는데 지금 9월 6일 자정까지 조금 더 열려있죠. 뭐 요거는 마찬가지로 러닝타임 10분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제출하고 플랫폼 통해서 제출한다. 그리고 그 비메오나 유튜브 통해서 URL을 드리면 되는 거고. 자세한 거는 우리가 또 검색해서 또 살펴보실 수 예, 있으니까, 검색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많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그쵸, 보시기 바랍니다. AI 부산국제영화제 또는 부산국제영화제 인공지능영화제, 그죠? 이런 식으로 쳐보세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AI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는 100년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알파고 이후에 들어와서 전 세계 나와가지고 또 국제영화제에 휩쓸고 그렇죠. 있다. 이런 정도까지 한국의 AI 국제영화제에 부산, 경기도 여러 시도에서 시작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해서 그죠? 각 지역에 상을 휩쓸면은 1년에 1억 2억 벌수 있겠네, 그죠? 이걸로 직업을 삼아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많아지겠죠. 여기서 시상 한번 하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또 그죠? 영화제 출품 작품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칠 수 지금 있고. 특히나 패션 쪽, 광고 쪽도 지금 뭐 대기업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작하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AI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는 신문사도 전부 지금 AI가 다 쓰고 있고, 기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AI만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하고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한번 이미지 만들고 동영상도 또 어떻게 생성하고 이런 거 한번 시연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AI넷이라는 신문, AI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문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이동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의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